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두피 문신 사례에 대해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두피 문신은 잘 아시겠지만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죠. 엄밀하게 말하면. 근데 이제 두피가 비쳐 보이거나 아니면 밀도가 떨어져 보이는 곳 이런 곳들에 잘 적용을 하면 머리카락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렇게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 방법으로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. 많이 쓰이고 있고 모발이식과 두피 문신을 언제 적용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발이식은 실제로 머리가 좀 듬성듬성하고 이런 곳은 모발이식이 당연히 좀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실제로 생기는 거니까요. 두피 문신이 좀 더 좋은 곳은 밀도가 나쁘지는 않은데 머리가 가늘어져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분들은 두피 문신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. 모발이식으로는 공간도 별로 없고 수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두피 문신이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두피 문신 사례 분 한번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. 네, 이분인데요. 정수리 쪽이 많이 비쳐 보이죠. 정수리 쪽이 많이 비쳐 보이는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. 보시면 모발 밀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. 머리카락이 근데 굉장히 좀 가늘어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모발이 좀 가늘어져서 비쳐 보이고 물론 이 영역뿐 아니라 그 근처 영역까지도 많이 가늘어져 있긴 하지만 이때 모발이식을 하기는 조금 왠지 아쉽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두피 문신 전에도 탈모 치료를 먼저 말씀드려요. 치료를 안 하신 분들, 그러니까 탈모약을 먹거나 모낭주사 치료를 하거나 해서 기존 모발들을 좀 더 두껍게 하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방법이니까요. 그 방법이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치료를 좀 아무래도 좀 꺼려 하시거나 혹은 치료를 했는데 이게 많이 개선됐을 때 이 정도인 분들에서 두피 문신을 이제 권하게 되죠. 수술하기는 조금 아쉽고 이럴 때요. 지금 보시면 정수리 부분이 좀 허옇게 보이는데 수술하기 사실 조금 애매한 분이긴 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두피 문신을 권하게 됩니다. 두피 문신은 이제 작은 점들을 두피에 찍어서 이제 하얗게 보이는 면적을 실질적으로 좀 줄이는 겁니다. 그렇다고 완전히 까맣게 이제 칠해버리면 멀리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차 보이고 좋긴 한데 가까이서 봤을 때 자연스러움이 되게 떨어져요. 그래서 그 영역을 적당하게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. 보시면 어때요? 두피 톤 자체가 좀 떨어졌죠. 물론 100% 완벽하게 많아 보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앞에서 하얗게 보이는 면적이 좀 어둑어둑해졌어요. 채도 자체가 또 적어지면서 마치 머리카락이 많아진 것 같은 약간 착시 효과를 주죠. 네. 이것이 두피 문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시술이 좀 간단하죠. 모발 이식에 비해서 모발이식은 그리고 결과 보는데 시간도 사실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거 두피 문신은 바로 하자마자 두피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피의 어떤 침습적인 어떤 모발이식은 어쨌든 큰 깊은 구멍을 만들고 모발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만 할 수 있고 수술이에요. 큰 어쨌든 수술인데 이거는 저희가 두피 문신은 수술이라고 부르진 않죠. 우리가 시술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좀 더 간단하고 비침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모든 치료를 두피 문신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다른 치료하고 섞어서 썼을 때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모발이 가늘어져서 두피가 좀 두피가 많이 비쳐 보이는 분,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 더 이상 개선은 좀 어렵고 모발이식은 좀 꺼려지거나 모발이식에 좋은 적응증이 아닌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두피 문신 사례를 통해서 오늘 탈모 치료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. 두피 문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뭐 두피 문신이 꼭 아니더라도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또 제가 시간 될 때 읽어보고 직접 답변 드리고 또 좋은 질문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